상쾌하게 불어오는 바람 소리와 가벼워진 발걸음. 네, 안녕하세요. 애금쌤입니다. 오늘은 기타 줄 교체하는 법을 배워볼 거예요. 제가 줄을 교체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영상 업로드를 시작했고, 그래서 줄 교체하는 김에 교체하면서 줄을 교체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을 볼게요. 먼저 기타가 있어야겠죠. 기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기타랑 기타 줄. 이 줄은 제가 즐겨 쓰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엘릭서 어쿠스틱 줄이고요. 재질이 있어요. 재질이 포스포 브론즈. 일반적으로는 뭐 8020 브론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포스포 브론즈를 찾아서 써보시면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줄이. 이거는 세 팩이 한 번에 있어서 조금 가격이 할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두 팩은 제가 수강생분들 갈아드렸고, 지금 이제 한 팩 남았는데 이거는 제 기타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두시고, 그 다음에 딱히 없으시면 손으로 감으셔도 되는데, 이게 필수입니다. 이거 줄 감개, 이거를 꼭 쓰셔야 돼요.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좋은 겁니다. 초반생이 누가 가지고 왔는데 아주 뻑뻑해가지고 그냥 손으로 돌리는 게 더 나은 그런 경우도 생겨요. 네, 일단 줄 감개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바디 쪽에 여기 핀이 굉장히 안 뽑히는 그런 기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뽑아주시기 위해서 이런 무슨 공구 같은 건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일반적인, 여러분 집에 있는 그냥 가위 같은 걸로 지렛대 역할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이따가 뽑으면서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거 핀부터 뽑지 마시고요, 헤드 쪽에, 헤드 머신에 감겨있는 줄을 돌려서, 아까 전에 있던 줄 감개로 돌려서 줄을 풀어주시는 걸 먼저 하시면 돼요. 자, 한번 풀어볼게요. 내가 돌리는 방향이 쪼이는지 푸는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줄을 이렇게 튕겨주시면서, 자, 6번 줄을 할게요. 이렇게 손으로 그렇게 튕겨주시면서 돌리시면 됩니다. 음이 떨어지면 줄이 풀리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죠? 근데 이러시면 이제 쪼이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얼굴 바짝 대고 헤드 쪽에 이러시다가 갑자기 줄이 팡 튕겨서 얼굴 다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예, 저는 쫄보라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근데 한 번도 줄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사용 중에 줄이 터져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전혀 없었어요. 이렇게 아예 기타가 소리가 안 날 정도로 느슨하게 풀어주시고요. 대충 한 10대바퀴, 20바퀴 돌리시면 됩니다. 자, 5번 줄도 풀어볼게요. 네, 대충 돌리면 다 풀려요. 6, 5, 4번 줄은 방향이 같아요. 3번 줄 이제 방향이 바뀌겠죠. 줄을 튕기시면서 돌리시면 돼요. 헷갈리시면 음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게 돌리다가도 조금 줄이 너무 노후가 되었거나 그런 경우에는 갑자기 줄이 뻥 터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느슨하게 다 풀어주시면은 이제 그냥 손으로 여기를 돌려서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꼬여가지고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다 보면 빠져요. 그냥 감긴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서 푸시면 됩니다. 그냥 스르륵 풀려요. 이게 조금 빡센 줄들도 있는데, 제가 요 줄을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거 풀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코팅현이라 그래가지고 코팅이 되어 있는 줄이에요. 미끄러워서 주룩주룩 풀 때도 좋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나와요. 가위 같은 걸로 잘라서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냥 이렇게 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게 가위로 자르시다가 펑 터지면서 얼굴이나 이렇게 팔이나 손이나 이런 쿡 찍혀가지고 다치실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풀면은 아까 핀을 안 뽑았으니까 이렇게 걸려 있겠죠, 바디 쪽에.
제가 이제 핀을 뽑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핀에 이렇게 줄이 걸려 있어요. 핀이 손으로 뽑히면 다행입니다. 지금 1번 줄은 제가 없었어요. 지금 터졌다고 그랬죠? 1번 줄 핀을 이렇게 쏙 나오면 괜찮아요. 핀에 보시면은 여기 조금 갈리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랑 핀이랑 줄의 굵기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줄의 굵기가 다른 만큼 여기 핀에 꽂혀서 들어갈 때 여기 브릿지 부분이 갈려요. 그러니까 좀 찍히죠. 줄이 저희가 금속이다 보니까 찍히니까 그런 거를 이제 조금 감안을 하셔서 꼭 들어갔던 그 자리에 핀을 순서대로 두셔서 헷갈리시지 않도록 1번 핀 뽑았고요. 자, 2번 줄 박힌 핀을 뽑아 보겠습니다. 제 기타는 잘 뽑히는 편이에요. 이렇게 뽑으면 쓱 뽑히죠. 자, 근데 만약에 잘 안 뽑히시는 기타가 있다. 제가 수강생분들 기타를 핀 제거를 해드려 보면은 진짜 안 뽑히는 기타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손으로 하시다가는 막 손톱 깨지고 그러시거든요. 특히나 막 오른손 이렇게 기타 손톱 관리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시다가는 손톱 소중히 관리하시는데 기타 줄 교체하시다가 갑자기 퍽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손톱이 깨져가지고 잘 안 뽑히는 경우에 꼭 이런 공구를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절대로 집에 있는 가위 같은 걸로 가위 끝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걸치셔가지고 여기 브릿지에 새들 있죠. 새들 여기 새들에 이렇게 얘랑 이렇게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얘를 살짝만 쥐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쉽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3번 핀이었고요. 4번 핀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쓱 아래쪽으로 힘도 많이 안 주셔도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핀이 엄청 빡세게 꽂혀가지고 여기 접착이 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핀이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핀이 부러졌다고 해서 너무 막 당황하고 그러지 마세요. 핀 이거 몇백 원 안 합니다. 어디 그냥 오프라인 여러분들 악기사 그런 매장 가서 구매하시면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부러지시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똑같은 핀을 구매하시려면 이렇게 좀 세트로 다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5번도 뽑아 볼게요. 쓱 나오죠? 제가 힘을 별로 많이 안 줘요. 5번 핀 뽑았고요. 자, 6번 핀 뽑아 보겠습니다. 아까 1번 줄은 제가 바로 제거를 했는데 핀 뽑고 같이 제거를 할게요. 자, 6번 줄 지금까지 가볍게 제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굉장히 쉬워요. 핀 제거하시는 것까지는 다들 잘 따라 하시는데 이제 새 줄을 감는 부분에서 다들 조금 힘들어 하세요. 자, 일단 요거. 자, 줄은 이거 버리실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마셔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 줄이 처음에 감겨있던 모양처럼 이렇게 감아주시면 됩니다. 한두 번만 감아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감아서 버리시면 돼요. 네, 줄을 다 제거를 했고요. 없죠? 영상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은근 먼지가 좀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기타는 그래도 관리를 잘 하는 편이라 특히 헤드 쪽이나 여기 넥 부분이나 이제 줄이 있는 부분 있죠. 플랫 부분은 줄이 있는 상태에서는 청소가 쉽지 않아요. 여기 헤드 쪽에 줄이 다 있으면은 여기 먼지가 쉽게 쌓여요. 청소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줄을 뺀 김에 청소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먼지만 좀 제거를 좀 해줄게요. 이렇게 슥슥슥. 그냥 이제 뭐 안경 닦기 같은 거 있으시면 쓰셔도 돼요. 극세사 같은 거.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이게 기타는 습도에 굉장히 약합니다. 뭐 물티슈 같은 걸 쓰셔도 되는데 꼭 물티슈를 쓰신 다음에는 반드시 마른 수건이나 휴지로 다시 꼭 물기를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 기타 플랫에 박혀 있는 금속도 많고 이 기타가 물을 먹어서 좋을 건 없겠죠? 예, 나무가 물을 잘 먹는 그런 나무도 있긴 한데 네, 이렇게 다 닦아줍니다. 네, 헤드 쪽도 여기 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잘 못 닦겠죠? 네, 이렇게 다 닦아주시고 자, 어느 정도 깨끗하게 닦으셨으면 나머지는 뭐 이런 부분들은 평소에도 손질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줄을 교체할 때
평소에 줄이 있어서 잘 못 닦으시던 부분, 그런 부분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새 줄을 한번 끼워 볼게요. 줄 번호가 적혀 있어요, 보통. 그런데 아,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줄 사이즈가 적혀 있습니다. 게이지라 그러거든요. 여기 보시면 52, 42, 32, 22, 15, 11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기존의 줄은 1번 줄로 저희가 흔히 얘기를 많이 해요. 1번 줄이 보통은 012예요. 0.12mm인데 011 요거는 조금 얇은 겁니다. 사실 제가 쓰는 줄은 010 사이즈를 씁니다. 010 게이지를 쓰는데 요게 이제 너무 얇은 줄을 쓰면은 조금 또 톤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굵은 줄을 쓰시다가 일반 현을 쓰시다가 살짝 얇은 걸로 갈아타시면은 중후한 톤 웅하는 악기 소리가 나오다가 좀 웅이 아니라 앵하는 소리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건 한번 얇은 줄은 한번 써보시고 취향이 안 맞다 하시면 다시 원래 게이지로 교체를 하시면 됩니다. 넣을 때는 가장 힘이 많이 받는 6번 줄부터 넣어보겠습니다. 박스에서 꺼내시면은 순서대로 있어요. 굵은 줄부터 껴주시면 됩니다. 이 줄은 6번 줄이 052 사이즈입니다. 이거를 껴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뜯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슥 슥 한 두 바퀴 정도 돌려주시면 알아서 이렇게 풀립니다. 그쵸? 여기 방향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전에 6번 줄이 꽂혀있던 핀을 다시 찾아서 끼워볼게요. 이렇게 껴보겠습니다. 6번 줄이 있던 구멍에 줄을 먼저 넣으세요. 줄을 쓱 먼저 넣고 그냥 여기 끄트머리에 걸쳐놓고 자 핀에 보시면은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 핀의 홈을 잘 보신 다음에 홈 방향이 줄에 저희가 줄을 감을 방향으로 그냥 해두시고 이렇게 쓱 넣는데 잘 안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안 들어가면 그냥 꼭 넣어주시고 고무 망치 같은 게 있으시면은 톡톡톡톡 쳐주시면은 나중에 줄을 감을 때 한 번씩 얘가 튀어나오는 거를 방지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 손으로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줄 네, 요거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렇게 톡톡 해주시면 그리고 5번 줄이 박혀있던 핀을 가지고 넣을게요. 4번 줄입니다. 032 사이즈예요. 네, 4번 줄이 꽂혀져 있던 핀으로 3번 줄 022 사이즈입니다. 톡, 톡. 얘쪽으로 이제 틀었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여기 얇은 부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또 돌려주시면 풀려요. 3번 줄이 박혀있던 그 핀으로 3번 줄 박아주시고요. 네, 015 사이즈 2번 줄. 2번 줄이 박혀있던 핀으로 2번 줄 자리에 네 마지막 1번 줄 011 사이즈 원래는 012입니다 여러분 기존에 쓰시는 줄은 자 1번 줄이 박혀있던 핀으로 1번 줄에 넣어주시고 자 이 기본 세팅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줄을 감기만 하면 돼요 핀을 다 꽂고 이 줄을 이제 감을 거예요. 핀 꽂을 때처럼 제일 굵은 6번 줄 먼저 감을게요. 줄을 감으실 때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셔서 감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6번 줄만 이렇게 당겨왔어요. 당기시면 여기 헤드 쪽에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영상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여러분들 구멍 굉장히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멍이 여기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향하도록 잡으시고 넣어줘요. 놓고 어느 정도 빼시냐면 6번 줄은 굵기 때문에 많이 안 감겨요 들었을 때 여기서 네
10cm 정도? 5cm, 10cm 정도 여유를 남겨주시고,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잡으셨을 때 오른손 제가 여기를 잡고 있죠. 헤드 쪽에 여기를 꼭 잡으시고,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너트라 그래요. 본 너트 쪽에 이렇게 잡으시고, 줄을 이쁘게 감는 방법,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검지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다시 엄지로 여기 너트 쪽을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지로 여기 헤드 쪽에 눌러주세요. 자, 뭐 세게 누르시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 한 손가락으로 그냥, 예,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너트랑 이렇게 줄을 동시에. 여기서 굉장히 많이 실패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줄을 풀었던 줄 감개를 이제 다시 쓸게요. 자, 줄 감개로. 자, 사실 이렇게 잡고 그냥 돌리시는 분들 많아요. 돌리시다 보면 얘가 막 위로 감겼다가 밑으로 감겼다가 굉장히 보기 싫어져요. 그리고 좀 관리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누르시고, 일단 저는 한 손가락으로 해볼게요. 자, 감을게요. 감는 거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감겨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돌려볼게요. 만약에 돌리시다가 여기가 아니네, 그러면은 반대로 돌리시면 돼요. 네, 찔릴 것 같아요. 여기 얼굴이나 이렇게 찔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눌러주면은 줄이 어떻게 감길까요? 계속 밑으로만 감기겠죠. 네, 이런 거는 한 대 딱 맞으실 수 있으니까 여기 걸리면은 이렇게 위로 한번 제껴주세요. 이렇게 네, 제껴주시고 계속 감아주십니다. 어느 정도 여기가 탱탱해진다 그러면은, 이쪽이 탱탱해지면은 그만 감으셔도 돼요. 어떻게 감겼는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아래쪽으로 줄이 들어가죠. 다시 보세요.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네, 감기는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땡땡. 네, 뚱 하는 소리는 밑에 여기 핀이랑 줄이랑 딱 걸리는 소리예요. 네, 요거는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놀랐어요. 핀이 발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디 막 구석에 막 가구 같은 데 밑에 들어가면은 곤란하니까 어디 탁 트인 데서 하세요. 자, 빠르게 진행할게요. 이제 5번 줄도 한번 꽂아볼게요. 구멍이 아래쪽으로 향해 있지 않다 그러면은 줄 감기로 돌리셔서 구멍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줄을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주시고, 이제 갈수록 줄이 좀 얇아지기 때문에, 근데 5번 줄 같은 경우는 아까 6번 줄처럼 5cm에서 10cm 정도만 이렇게 여유 주시고, 너무 많네요. 조금 더 넣어서 이 정도. 그리고 감아 볼게요. 자, 아까처럼. 자, 이제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한 손으로는 좀 힘들어요. 엄지로 여기 너트 쪽에 잡아 주시고, 검지로 눌러 주시고, 돌리다 보면은 그냥 밑으로 내려갑니다. 돌려 볼게요. 같은 방향으로. 쪽을 이렇게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쪽을. 좀 감기는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지금 땡땡해지죠. 네, 손이 살짝 얼얼할 정도로 땡땡해지시면 여기까지. 자, 4번 줄 감아보겠습니다. 구멍을 아래쪽으로 맞춰주시고 넣을게요. 위로. 자, 이제 조금씩 여유를 더 주시는 거예요. 좀 더 많이 감기게. 많이 감겨 있어야 줄이 좀 잘 안 풀리고 오래 갑니다. 너트 쪽 잡으시고, 손가락 뭐 검지든 중지든 이렇게 쓰셔서 이렇게 두세요. 두시고 감을게요.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어느 정도 탱탱해졌으면. 이 각도에서 계속 감아 보겠습니다. 3번 줄 감아 볼게요.
돌려서 구멍을 맞춰줬고요. 당겨서 여유를 이제 점점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6번 줄 한 10cm 이제 한 10cm 이상 이렇게 주시면서 여유를 좀 두시고 오른손이 이제 돌려줄 거예요. 오른손이 돌려줄 거니까 왼손으로 이제 너트 쪽 엄지로 잡아주시고 검지로 헤드 쪽 슥 눌러주시고 힘을 많이 주실 필요도 없어요. 길이 맞춰주시고 아래쪽에 여유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몇 바퀴 안 감기면은 줄이 굉장히 잘 터져요. 이제 연주곡 같은 거 하시다가 튜닝 자꾸 바꾸실 때 그때 주의하셔야 돼요. 감아볼게요. 아래쪽으로 가도록 이거 막 악기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은 그 전동 드라이버 같은데 여기 이거 아구가 맞는 거를 하셔가지고 윙 그러면 한 번에 다 감기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조금 기계적인 것보다는 조금 손수 내기타면은 한 땀 한 땀 열심히 정성스레 줄을 갈아서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줄을 갈다가도 막 몇 번 터트리시고 몇 번 하시다 보면은 줄 가시는 거는 이제 금방 터득하십니다. 탱탱해질 때까지 감았죠. 2번 줄 감아보겠습니다. 자, 구멍 맞춰주시고요. 쳐주시고 네, 넣은 다음에 그 바늘에 실 끼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2번 줄, 1번 줄은 재질이 다르죠? 많이 얇기 때문에 최대한 여유를 주신 다음에 한 거의 20cm 정도 주셔도 돼요. 20cm 정도 4개에서 한 20cm 정도 떨어뜨려주시고 자, 이렇게 검지로 눌러주시고요. 자, 돌릴게요. 많이 감아야 된다. 제가 여유를 많이 줬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감기죠? 네, 좀 탱탱해지면은 누르고 있는 손을 놔줄 거예요. 그러면 감긴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많이 감겼죠. 이게 중요합니다. 위에도 많이 감겼죠. 제가 좀 전에 먹던 저기 음료수들을 가리고 있어요. 일부러 헤드로 또 구멍을 맞춰주고 1번 줄 돌리실 때 많이 터집니다. 잘못해서 1번 줄이 굉장히 얇죠. 그래서 얇은 줄 쓰실 때 더 주의하셔야 되고 네, 구멍을 맞춰주신 다음 넣고요. 핀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1번 줄은 핀도 잘 발사가 됩니다. 조심하시고 여기 헤드 쪽 너트 잡아주시고요. 감을게요. 1번 줄 최대한 여유 많이 주시고 2번 줄보다 좀 더 많이 주셔도 돼요. 아주 얇기 때문에 엄청 많이 감깁니다. 줄을 막 여기 이 끝에 이렇게 하셔서 감으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시면은 이게 너무 많이 감겨버리면 또 좋지 않습니다.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땀나요. 지금 좀 힘듭니다. 줄 갈 때 여름에 좀 힘듭니다. 용을 써서 네, 1번 줄까지 탱탱하게 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튜닝을 하시면 돼요. 튜닝을 해두시고 줄을 끊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 네, 튜닝하는 법은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지난 영상 보시면은 튜닝하는 법이 있어요. 어플 등을 이용해서 튜닝하시면 됩니다. 많이 감으셔야 될 거예요. 적당히 탱탱해진 상태에서 튜닝을 했기 때문에 연주곡 같은 튜닝이 다른 곡을 정튜닝이 아닌 스탠다드가 아닌 그런 곡을 하신 게 있으시면은 그 줄을 감으실 때 줄이 늘어나니까 연주해 주시면서 계속 튜닝하고 튜닝하고 지금은 C, G, C A샵 D라는 튜닝입니다. 이게 유키마스이라는 기타리스트의 라이더라는 곡.
조금 더 감은 튜닝이에요. 이거는 D A D G A D 오픈 D 서스 포 튜닝입니다. 정튜닝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 라, 레, 솔, 시, 미 E, A, D, G, B, E 입니다. 정튜닝 하시고도 이제 평소에 연습하시던 것들 많이 쳐주세요. 줄이 금방금방 늘어나기 때문에 수시로 튜닝을 항상 점검해 주시고요. 과격한 거 막 이런 거 많이 좀 쳐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연주하시던 곡들 치시면서 줄이 조금 늘어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헤드 쪽에 남은 줄을 끊어주실 거예요.
네, 여기 이제 헤드 쪽에 남은 줄을 끊으실 때 이런 커터 같은 걸로 자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거 하지 마세요. 자르면은 뾰족하게 남아서 여러분들 옷 같은 게 걸려서 옷이 찢어진다거나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이 콕 찔리면은 막 피를 보실 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여기 헤드 쪽에 헤드 머신을 잡으시고 이렇게 까딱까딱 하시면은 떨어져요. 많은 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남은 줄도 다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다 하시고 나면은 튜닝이 나가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튜닝이 꼭 나갑니다. 튜닝이 나가니까 다시 요거를 다 하시고는 튜닝을 꼭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여기 딱딱 이렇게 줄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죠? 굉장히 좀 튼튼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 남아요. 안쪽에서 끊기기 때문에. 아시겠죠? 참고하세요. 나머지 줄들 빠르게 한번. 네, 이건 굉장히 쉽게 끊기네요. 3번 줄. 2번 줄. 아주 쉽게 끊기죠. 마지막 1번 줄. 1번 줄이 이렇게 끊다가 한 번씩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터지면 다시 감으면 됩니다. 여기 엄청 많이 감아뒀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튜닝을 다시 해주시면 네, 줄 교체는 아주 간단하게 완료됩니다. 이렇게 안 남아요. 이렇게 긁히는 게 없이.